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우리말 생활.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 네, 평소에 거스르다와 거슬리다. 이게 참 헷갈리는데요. 두 단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거스르다는요,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나 흐름과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거스르다의 활용형은 거슬러, 거스른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슬려, 거슬리니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죠. 활용형이 거슬려, 거슬리니인 말은 거슬리다로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짢은 느낌이 들며 기분이 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두 언짢다는 뜻으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단어는요, 비슷한 뜻이 있지만 주체가 다릅니다. 거스르다는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고, 거슬리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두 말 잘 구별해서 써야겠죠? 우리 말 나들이.